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교사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깊이 들어가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보지요.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율법교사는 본인의 질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율법교사 같은 삶을 가지고 있고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늘 해왔지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신 분을 앞에다 두고 아까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이신 분을 앞에다 두고 율법교사가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신 분을 앞에 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영생이 앞에 있는데 영생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과 우리가 그것을 읽는 방법이 다름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로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은 우리의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것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문자대로 읽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실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라는 단어가 네번 나오는데 이 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홀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홀로스라는 단어는 100의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할수 없는 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할수 없는 걸 기록하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참으로 우매하기 그지없는 질문인 것이죠. 영생이신 분을 앞에다 두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물읍니다. 자기의 이 질문은 오로지 자기의 행동을 옳게 보이려는 의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당신이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교사의 태도이고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태도를 우리가 보였을 때 우리는 이 방법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은 옛 언약의 방법인 것이죠.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율법교사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존재에 대한 사람을 물어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강도 만난 자 이미 코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앞에는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로 있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누가 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해서 누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누구라는 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7장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와 같이 하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지시대명사가 쓰였는데, 이 지시대명사를 율법교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로 지시대명사를 읽을 것이고요. 이 지시대명사를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돼서 강도 만난 자가 돼 있는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나에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우실 분한 사람을 소망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옴으로 인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가 연합해서 그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것을 지시대명사로 이해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후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여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을 2강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은 이제 신론이라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라고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연합되어 있는 그한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빼고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때 어떻게 읽느냐의 부분을 우리가 왜곡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여기는 에베소서에서는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 22절부터 보면 신약 315쪽입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죠. 남편들이 너무 행복한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죠. 22절과 25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섬기는 방법, 남편들이 아내를 섬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운데 끼고 우리는 섬겨야 되고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는 아무것도 선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웃을 열심히 섬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모든 것은 그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되느냐?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나의 공로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의 만족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한 리스판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은 비록 그것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가운데 누구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로 넘어가면, 31절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놀랍게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놀라운 연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큰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하나의 몸이 돼서 연합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두 사람의 놀라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창세기에 인용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몸을 이루는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연합이 누가복음 10, 10, 아, 15, 아, 누가복음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장 25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으로 있어서 강도 만난 너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오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이제 그 말씀이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이사야 56장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이사야 56장 6절. 구약 1036페이지. 여호와의 연합.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1036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것이 신약에서는 단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라는 단어로 번역,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를 도마가 고백하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도마의 고백은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서 우리가 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자 56장 6절에 여호와의 연합.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자 여호와와 연합하여를 슬래시를 거주세요. 슬래시를 거주시면 이게 이제 뒷부분을 계속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종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를 계속해서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합하여를 슬래시를 거주시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게 되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호와와의 연합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존재가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온전한 33년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나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산 삶을 내가 산 삶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시며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지시대명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가 연합돼서 이웃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오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율법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서 이웃을 열심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나가자마자 시험 드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론을 배웠고, 그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인간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론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론을 배우고 나면 딱 한마디,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패역무도한 짓을 저지른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할수 있는 단어라고는 딱이 단어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대답에서 자 사도행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저 대답에 깊은 한숨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신약 190쪽 2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할 거는 뭐, 할게뭐 있어요?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것밖에 할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죠. 이 BC와 AD를 나눈 그 놀라운 한 사람,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쭉 배웠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오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방금 56장 6절에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연합. 네가 여호와의 연합이 돼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 여호와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시겠다라는 여호와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원론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론을 통해서 신론을 배웠고 인간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을 배워야 되는데 이 기독론은 너무 방대해서 온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교회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죠? 5장 39절인가? 5장 39절의 말씀에, 5장 39절 맞나요? 저도 하도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5장 39절 맞습니다. 예,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기독론을 배울 수 있는 건데 이 기독론을 구원론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구원론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구원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워낙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음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냥 불못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너무나 많죠. 일단은 구원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보게 될 텐데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예정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예정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중생, 그다음에 그 믿음, 그다음에 회개,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계속되는 구원의 서정을 전체의 스펙트럼을 다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성경에서 너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시되는 데도 있고 너희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불못에서의 구원은 조직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것은 이미 과거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우리가 중생이 되고 칭이 되므로 우리의 구원은 불못에서의 구원은 이미 과거형, 현재 완료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보통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얘기가 그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역동적인 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lready.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불못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 yet. 그러나 아직 다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의 완성은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히 몸까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죠.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몸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몸까지 구속받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늘 죄짓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습 보십시오. 계속 죄짓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종말의 때. 종말의 때에 난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데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과거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표현 already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불못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예,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를 갖고 공격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구원파 얘인 거예요. 구원파 애들. 여기를 갖고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며, 너 의롭게 됐다며, 칭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칭의를 가지고. 너 의롭게 됐다며, 너 구원받았다며, 근데 왜네 행실을 봐봐. 네 행실 왜그 모양 그따위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 증인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 판결은 뭐냐면 너희는 무죄하다라는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는 그걸 정당방위라고 얘기합니다. 정당방위를 저지른 사람은 비록 사람은 죽였지만 그 사람은 무죄하다는 판결을 받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없어지지 않듯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죄성이 그런데 언젠가는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 이 종말의 때에 오면 우리가 그것을 구속받아서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는 영원히 완벽하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구원의 개념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 신학에서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이제, 이게 이제 보편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루이스 벌크프의 조직 신학 개론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은 이 안토니 에이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구원론과 개혁주의 종말론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칼빈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온 책인데 가장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는 책이에요. 칼빈주의가 원래 이제 개혁주의 신학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조직신학 개론은 기존의 보편적인 교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접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가장 보수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면서도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과거형의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할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러분들은 전치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치사가 through라는 전치사와 by라는 전치사 두 개를 쓰는데 이것은 믿음이 도구와 수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렇게 쓸 때, 이 단어를 지금 옥스퍼드 석좌 교수로 있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위르겐 몰트만, 하나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두 분이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신 칭의라는 그 책을 보면,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쌓아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것을 자, 수단과 도구를 뜻하는 by 를 써서 그러니까 믿음의 의안이라는 이 뜻이 사람의 인안이라는 이 뜻이 아니라 스로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통한,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뭐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받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통로. 네,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통로에 지나지 않는 그것. 그래서 알리스트로 맥그라스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로 해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모든 게 답이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가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3절에 253쪽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르는데, 이 믿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 들음은 뭘 들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그럼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 다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착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교회 가운데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말씀,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그 교제하시는 이런 성도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교통함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로마서 방금 읽은 10장 10절, 13절부터 15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많은 죽은 영혼들, 아까 우리 송지현 자매님 기도하면서 멋진 말을 썼는데, 네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자와 같은 그 네크로스에 있는 상태들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지가 성경의 로마서 10장에서 15절에 나오죠. 첫째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그런데 듣지 않은 자를 어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되지 않고 어찌 들을 수 있고 보내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됨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면 구원받는 방법이 이제는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첫째는 먼저 믿은 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계적인 선교로 나아가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내심인 거죠. 보내심을 받은 이 선교사들이 뭐를 합니까? 전파. 전파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면 이 듣는 사람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에노스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노스라는 단어는 깨지기 쉬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불렀다고요? 에노스임을 깨달았을 때,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보내고,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보내고 전파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듣는 귀를 열어주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고, 믿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고, 부르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보내고 열심히 전파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파함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와서 여호와께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아니 무슨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는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 나오고 떡 나오죠. 사실 밥 나오고 떡 나오는데 우리는 그 밥 나오고 떡 나와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참 떡이시고 참 물이시고 참 생명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떡을 먹으러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이고 에노스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한 존재를 누군가가 구원해 줄 한 존재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64쪽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전도는 사실 미련한 거예요. 전도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느냐.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2절 조금 이따 볼 건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이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멀리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엄청난 역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너가 했다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정작 구원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죠. 어린아이를 있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이뻐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정작 다 해놓고 아기가 마지막에 어떤 집을 졌는데 아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한 것은 맨 마지막에 거기 손가락을 하나 딱 얹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칭찬해 주잖아요. 네가 이걸 잘했다고 박수를 막 쳐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우리의 공로로 봐주시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간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그 로마서에 얘기한 대로 보내심과 전파함, 이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보내심과 전파함, 이것이 바로 전도인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도 전해져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가면 289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4장 3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의 세상, 하나는 이미 already라고 돼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세상도 있고 하나님의 세상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갈 것인지 마귀의 세상에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이 두 세상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의 세력이 잡고 있어서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너는 나와 같이 불못으로 가야 돼.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너는 죽을 때까지 나랑 불못에 가야 돼. 라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이 가려진 눈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다시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 1040쪽 구약 1040쪽 구약 1040쪽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접하기가 어려운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게 만드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와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시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중개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복덕방을 딱 갔는데 거기 중개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죄 진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간대요. 죄 진 게 많으니까 교회 나오셔야죠.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의사에게는 환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환자에게 거꾸로 얘기했네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아마 9장에 있나요? 예. 예, 9장 12절에 있네요. 9장 12절 13페이지.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분은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나는 죄 진 게 많아서 교회 못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절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만 되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이라고 뭐 죄 안 짓고 뭐 누구라고 죄 안 짓고 다 죄 짓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딱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천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천지가 기성교회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 그다음에 추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있는 걸 다 스크랩을 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사무실에 그게 배달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보낸 거죠. 막 신천지에서 만들어서 그 카탈로그를 아주 근데 그것도 그 정보를 어디서 이렇게 하여튼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중앙일보에 나온 신문,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한국일보에 나온 신문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의 그 모든 그 비리 같은 것들을 다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아마 사무실별로 다 보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교회마다 다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아 여기 말씀이 틀렸어도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 가면 정말 더 흉악한 놈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는 다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 온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여호와의 도우심과 필요하심, 그 선한 사마리아인,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라는 거냐? 왜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 우리에게 구약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구원의 방법을 자기 스스로 정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많이 정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아 내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내가 천국 갈 거야, 내가 구원 받을 거야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법 시험을 통해서 제가 변호사가 됐는데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사법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거 공부하면 나 시험에 합격할 거야. 제가 합격을 할 수 있겠어요? 과목이 다른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헤엄쳐 나오면 그걸 구원이라 부르지 않아요. 누군가가 희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줬을 때 우리는 그 개념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개념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 오직이라는 온리라는 단어. 이 온리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는 요한계시록의
20장 말씀처럼 오직이라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단어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직 예수라는 이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구원자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이단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라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사이에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가 시작과 마침인데 이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으면 이 돈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내가 권력이 높은 데 가면 제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제 드라마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는데 TV도 많이 봐요. 자지간 TV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냥 TV를 많이 보는데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 가니까 국가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기 주인공 이름이 이명한 원장이에요. 이명한 원장이 국가수를 지키기 위해서 온 권력을 다 잡아야만 이 권력으로 국가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주인공인 박신양은 진리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갈등하며 싸우는 장면인데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잡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사이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면 세상의 권력은 아무리 높아봐야 길어야 5년인 거죠. 대한민국 권력 길어야 5년입니다. 5년이면 정권 바뀌면 말짱 꽝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소시적에는 검사가 되는 게 되게 꿈이었어요. 사법연수원 때. 그래서 거의 뭐 다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결국 못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덧없는 것이냐면 검사가 돼서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이 제 동기 중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청와대 차출을 돼서 박근혜 정부 때 싹 들어갔습니다. 싹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러움을 사요. 그런데 참 인생 세옹지만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냥 지금은 서울중앙지검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지만 계속 돌다가 심지어 이제 그나마 이제 돌다가 옷 벗거나 아무런 가치 없이 사는 거죠. 그때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이 그만큼 부질없다는 거예요. 이 부질없는 것에 목을 메고 있으면 우리는 곧 미끄러지고 추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로지 바뀌지 않는 그 진리, 예수에게 매달릴 때만 우리에게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많아요? 이만희 선생님,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여자 하나님. 도대체 근데 또 이게 희한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만희 선생님이 구원의 길이면 장길자 선생님하고 둘이 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저기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인지 진검승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엄청 친하게 지내요. 그게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요. 통일교하고 그 신천지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알아요? 정말 친합니다. 서로 전혀 타치 안 해요. 전혀 친하게, 정말 친하게 지내요. 형제 마냥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인데 문선명이 하나님이든 이만희가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는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참 친하게 잘 지내요. 이게 바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우리 영을 사로잡아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오직 예수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창조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절대 미혹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뭔 선명이 전지전능합니까? 이만희가 전지전능합니까? 아무도 전지전능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기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그 여호와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물이신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143조. 자, 요 성경 구절 요 밑에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되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죄를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죄를 구원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예표가 뭐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자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을 첫 장자의 심판에서 유월에서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원해내는 우리의 참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참 제물이시 참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두 가지가 성취되어야만 구원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첫째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이어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어야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 때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누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그 교리상으로도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딱두 가지의 성질을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참 제물이고 참 구원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장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361조. 신약 361조. 신약 361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께서 산 제물이 돼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단번 제사라고 얘기하죠. 영원 단번 제사로 우리를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 정확하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이제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 히브리서 12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바로 옆에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되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니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16절에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라고 해서 언약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기서 새 언약의 특징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주체입니다. 주께서. 주가 주어예요.
주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옛 언약과의 가장 큰 특징은, 옛 언약은 우리가 하는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 네가 너가 내 언약을 지키면 해서 if you 이게 you가 주어가 되는 것인데, 새 언약에서는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두고 그들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위해서 정말 영원 단번제사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리러 올때 여러분들 자꾸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제사 드리는 형태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로를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철저히 배격하는 여러분들의 공로 신앙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딴데 가시면 벌 받고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날것 같고 뭐 저주받을 것 같고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을 교회에서 심어준다는 이게 바로 제사 드리는 형태의 예배 신앙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설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설레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충만히 차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측면 하나, 그 다음에 더 풍성히 누리는 측면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생명을 갖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얄팍한 믿음으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시면 162쪽. 162쪽.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슬래시, 그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내가 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가 있고요. 더 풍성히 얻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유는 이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서 늘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 드리러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사 갈때손 없는 날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이사 갈수 있잖아요. 남들 비싼 손 없는 날 가니까 엄청 비싸게 이사 가는데 우리는 싸게 갈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신다. 근데 제가 손 없는 날, 저는 항상 손 있는 날 갔거든요. 제가 잘못된 거 있나요? 손 엄청 많은 날 갔어요, 저는. 이사 갈때 아무것도 안 보고 가니까 뭐 손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손 많은 날 갔는데 집에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가끔 뭐 형광등 저기 나가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가게 되면 세상에서 모든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초의 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골로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도 시제가 뭐예요? 과거.
자, 우리가 이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옮겨졌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불못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측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이단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회 가니까 좀 목사님 말씀이 좀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막 뜨거운 믿음도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저쪽 교회 가니까 좀 말씀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거기 가면 뭐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없는 구원이 그 교회는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신천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들어보면요. 귀에 쏙 들어와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구원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교회 목사님 맨날 너 예배 빠지면 기도 안 하면 너 새벽교회 안 나오니까 너 지옥 갈 거야. 맨날 이런 얘기 듣다가 거기 가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세계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 옮기신 이것의 효과를 보면 여러분은 놀랍다는 거죠. 이것은 이 효과는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하늘의 좋은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해 보면 다른 무엇인가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은 거죠. 이 안개와도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은혜구원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율법 교사의 누가복음 10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교사는 생명이신 분을 앞에다 두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그 질문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구원으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돈 주고 사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삭신 거예요. 삭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거저 받는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14절. 215쪽, 215쪽. 215쪽.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니,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마음을 열으신 분은 누구예요? 주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전적 타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예정과 자유의지의 문제인데, 이 자유의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 자우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로 기울어지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이때 전적으로 타락해서 먼저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총이 없이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인데 여기서도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표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읽어드렸고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350조 3장 5절에서 7절 350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하고. 그런데 아까 율법교사는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럼 뭐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243쪽 로마서 3장 20절 243쪽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4장 1절로 가면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슨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나의 노력이고 나의 삭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 구약에 인용하는 성구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여기 손가락을 껴놓고 아니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껴놓고 창세기 15장 6절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로 넘어가 보면 자, 15장 5절부터 야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18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라고 해서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자, 의로 여겼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볼 구원의 서정에서 조직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 이것을 의로 여겼다. 우리가 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는 인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칭의를 여호와를 믿음에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15장 6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성경 구절은 되게 많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자 볼까요? 한번 바로 한 장만 넘겨보면서 12장으로 가볼게요. 12장에 가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도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12장 3절을 인용하지 않고 그리고 15장 6절을 인용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넘겨보시면 17장에 가시면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이 17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나와요. 그죠? 이삭이 번제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5장 6절에서는 12장 3절에서는 그냥 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축복을 주시고 15장 6절에서는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아들의 선물을 축복하세요. 자, 15장 6절, 12장 3절, 그 다음에 17장 24절에서는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이 천군 같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요.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축복을 전해주고 17장 24절에서 유대인의 가장 하기 어려운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이 금쪽 같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커져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의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유독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성경 구절은 15장 6절이에요. 이걸 믿을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칭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칭의의 조건은 우리의 많은 믿음 중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으로 왔고 참 이삭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아들을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할례로 대표되는 이 행위 할례를 할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여김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장에서 칭의를 한 게 아니라 22장에서 칭의를 한 게 아니라 칭의의 말씀은 15장 6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5장 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했을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삭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할례로 지칭되는 것의 그 행위적인 측면을 드려야만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아멘할 때 그때 우리가 칭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우리의 칭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대상은 15장 6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17장, 할례받는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점점 확산돼서 늘어나고 이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칭의는 놀랍게도 15장 6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행위 차원에서 믿음의 칭의가 이루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인용 말씀을 17장이나 22장으로 땡겼을 거예요. 자,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롭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야고보서를 좀 이따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야고보서에서 창세기 22장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5장 307쪽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는 그리스도 없이 나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정말로 값없이 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 얘기를 합니다. 행위로 대표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우리의 행위나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있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달려 죽을 때 우측에 달려있는 그냥 강도였어요. 흉악한 강도였어요. 이 강도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행위구원이라고 볼 때 얘는 이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 우편 강도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구원은 행위구원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창세기 29장 35절에 가면 야곱에게 그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지파는 레아의, 그러니까 유다라는 자식은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라헬은 7년씩 두 번, 14년을 온전히 봉사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정말 사랑,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덤으로 얻은 아내, 이 첫째 아내, 못생긴 아내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7년 동안 두 번씩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 얻은 아내로부터 구원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레아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252쪽. 로마서 9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로마서 9장 11절에 가면 그게 명확히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우리가 원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다는 건 열심히 경주하고 노력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 343쪽. 볼펜의 문제였군요. 이게 볼펜 잘 지워지네요.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은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에서 행위 아니랍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미혹하는 성경 구절.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를 성경 구절 너무 많은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떡 하면 신천지 애들이 딱 하는 얘기.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거 뭐야?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설명을, 야, 그럼 그건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할 때,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는 이 성경 말씀.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여태까지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충성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충성된 헌신을 뽑아내고 정말 죽을 때까지 입에 단내 날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시키는
가장 사악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에 미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장 17절. 야고보서 373쪽이에요. 373쪽.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8절에 요 성경 말씀을 잘 눈에 익히셔야 돼요.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서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법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지금 여태까지 봤던 성경 구절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천지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서 제가 이제 아까 동그라미 치라는 단어, 사람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7절에 행함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행함이라는 두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의 제목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은혜 구원. 은혜 구원의 반대말은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자, 행위 구원인데, 행위 구원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여태까지 성경, 이 엄청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서에서 딱 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단어를 잘 보면 행함이에요. 그죠?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함. 행함과 행위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개념이고 성경에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쓴다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의 반대 표현으로서 믿음의 발로로서 나오는 게 행함인 것이고요. 행위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자 의도하는 자기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은 뭐 저랑 공부하신 분들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잘 알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동일한 행동이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나타나요. 동일한 행위인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이 생명안으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이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를 하면서 내가 이 전도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이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전도사이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행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먼저 누리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위라고 부르고 있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행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게 당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나오게 하려면 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내 안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구원을 내 공로로 받고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행위 구원이라고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행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어떤 사람은 해서 내가 사람은 왜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행함은 사람에게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척 보면 앱니다. 네, 척 보면 앱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려면 이 사람의 행함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라는 서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왜냐하면 행함이 있어야만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가 15장 6절을 의로 칭의로 15장 6절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한참 후인 22장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인용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은 이건 사람에 대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칭의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칭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네 라는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2장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 믿음의 발로를 볼 때 비로소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네.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그 야고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죠. 이 행함이라는 행위와 행함을 구분할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제목 자체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도 예수 사랑한다고 합니다. 신천지도 주여 주여 합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로 참목자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몰라서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게 지들과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를 몰라요, 신천지가. 근데 이 성경 구절 자꾸 써먹더라고요. 이게 니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7장 15절. 제목 자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못 따지요. 그죠? 이같이 좋은 나무에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열심히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데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근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아요. 신천지도 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함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 진짜 구원이라는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교회 내가 뭐 정말 돈 많이 벌으면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싶고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웃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마음이 안 나타나면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내가 보낸 자인 내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대답이 없죠. 요한복음에서 처음 봐요. 요한복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아 마태복음 나오네요. 참 마태복음. 아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셨군요. 요한복음 9장이죠. 참. 아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9장. 아닌데 어디죠? 저도 헷갈리네. 아이고 아니 여기 바로 나와 여기 바로 제가 써놨는데 6장이에요. 6장. 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위와 행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아까 이제 오늘 예배 시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 만난 우리와 연합돼서 그 연합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그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6장 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호와가 연합되면 여호와와 연합되면 우리가 내 마음과 내가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과 너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이 새 언약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놀라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310조. 310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9장입니다. 9절.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자 이게 이제 율법 교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옛 언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얘기하면서 다시 새 언약으로 내려오는데 30장 11절에 가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아니 아까 여기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 네 번 나오는 이 다짜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홀로스라고 해서 완벽한 충성을 요구하는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고 되게 쉽답니다. 굉장히 쉽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진짜 너무 제정신이 아닌가 아닌가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이게 이 명령을 이루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러니까 행하는 주체는 하늘에 있는 그것인데 이게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주체가 바다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가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만든다는데 이 주체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어디 있냐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죠?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신데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우며 말씀이 내게 가까운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성자 예수님. 이게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즉 우리 마음에 있죠.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한다 할 때 이 이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지시대명사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를 14절에 30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로고스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율법교사의 그 규례를, 그 명령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네가 다 해라. 너 못하면 너 지옥불 떨어질 거야.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거는 저주잖아요. 저주.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시키면서 너 이거 못하면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영원히 떨어지는 영원 형벌, 영벌을 받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이루신 분이 너한테 선물로 주어졌어. 너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원으로 주어지는 영생,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아주 자세하게 제가 다뤘어요. 그러니까 예정만 빼놓고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서 예정, 소명, 중생,
아주 자세하게 다뤄서 이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시면 상당히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구원,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오 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이 교회라는 것도 의미가 교회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건 예배당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당. 근데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다라는 하는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살과 피와 고름을 빨아먹는 아주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셔서 사악한 곳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듣고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바른 복음으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